시원하다. 아, 아 행복하다. 야, 이거 진짜 이전까지 중에 제일 맥스인 것 같은데. 응. 1등이야, 1등. 와. 아니요, 이렇게 먹으니까 아 좋은데 따뜻한 국물 있으면 좋겠다, 비 오니까. 아, 비 맞아가지고. 약간 이게 저스코 말고 국 같은 거 좀 있었는데. 응, 따뜻한 걸로. 형, 있어요. 있어, 뭐가 있어? 응? 이거 뭐야? 나 항상 여행 갈 때마다 갖고 다니는 건데, 형. 진짜? 이게 라면 티백이야. 라면 티백이 있어? 이게 형, 라면 국물 맛이 나요. 티백이? 티백인데. 오, 대박. 진짜 라면에 스프가 어, 들어간 거야. 티백이네, 진짜? 어. 어느 정도? 그냥 한 잔 더 따르면 돼. 나 이제 우러나오면 한 잔씩 하세요. 조금 더 우러나오면. 야, 진짜 라면 국물. 매운맛. 매운맛. 티백에서도 라면 냄새가 난다. 오. 먹을만하죠. 어, 먹을만해. 속이 확 풀린다. 이거 캠핑할 때 정말 좋겠다. 장훈아, 좋지? 괜찮아. 이거 해외에서 좋겠네. 예술이지. 우와, 씨. 안 먹고. 우리 못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가야 되는데. 왜? 야, 너무 멋있는데 운치 있고? 비 오면 안 들리는 일이 있어? 어, 나는 한국의 스케줄이. 한국의 스케줄이. 아니야. 아니야. 뒷말이 뭐야? 뒷말이 한국에. 어, 한국에. 스케줄이. 스케줄이 그동안 많았다. 많았다. 내일 아침에 그래? 있어서. 어. 내일 아침? 네. 조금 있으면 내일 아침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떠나야 저녁 11시 반 비행기를 타야 내일 아침 7시에 도착해서 9시까지 가서 촬영을 시작해야 돼. 고개 숙여. 고개 숙여. 고개 숙여. 고개 숙여. 날 줄 알았어. 고개 숙여. 고개 숙여. 날 줄 알았어. 고개 숙여. 날 줄 알았어. 미안하다. 넌 스케줄도 없는 애가 맞아가지고. 전 이틀 더 있으면 안 되나요? 우리 중에 유일하게 생방하는 사람이야. 아, 생방하시네. 그냥... 야, 근데 진짜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꼭 형 마얀 회장님은 뵙고 갔으면 좋겠다. 어? 형은 못 보지 이제. 그러니까 나는 못 보는데.